와! 누구세요? 아까부터 다 봤는데. 깊은 밤, 외딴 곳의 창고 안에서 대치 중인 두 남자. 뭘 다 봐요? 저기서 돈다발 꺼내는 거 봤다니까 다. 아, 돈다발. 아, 그... 네, 돈다발 다 봤다니까. 여기 있는데. 기사님 거. 대신 우리끼리. 아니 굳이 뭘. 그래도 주신다니까 잘 쓸게요. 뭐야. 이 창고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? 영화 캐비닛 주민 시작합니다. 다마스 퀵 서비스맨 기태. 얼마까지 돼요? 가는 금액은 다 달라서 먼저. 오늘도 열심히 일은 하지만 카드 빚에 시달리는 녹록치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. 배달 기사요. 대출 사유는 어떻게 되세요? 난 뭐 카드 빚 때문에. 몸무게는 어떻게 되세요? 몸무게 뭐 한 70kg 정도? 몸무게를 왜? 이거 대출 받아도 되는 걸까요? 좋고요. 바로 개인정보 동의 문자 갈 텐데 성함하고 1번 보내주시면 돼요. 내일 아침에 뵐게요. 예. 의뢰받은 물건을 배달해야 하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경고라도 하듯이 누군가 길을 막아놨습니다. 뭐야, 포식자출이야? 뭔 소리야 근데. 씨. 아니 여기 이런 거 이렇게 두면 안 되잖아 이게. 형 오늘 일단 다 날라가는 거잖아 이거. 아니요 여기 제가 지금 차가 펑크 나가지고 담았어요. 아니 근데 제가 이거 지금 퀵차라가지고 이거 좀 빨리 좀 와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예. 그런데 목적지가 걸어가도 될 만큼 가까운데요. 정비기사가 오기 전에 배달을 끝내려는 기태. 그런데 이 창고 너무 살벌한데? 퀵이요. 연결이 되지 않아 비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. 캐비닛에 넣으라고? 응? 아 강아지를 이렇게. 뭐 강아지를 퀵으로 보내. 참. 이래도 되나 싶지만 일단은 하라는 대로 강아지를 캐비닛에 넣어둡니다. 이야, 이거는...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? 저기요. 강아지는 없어지고 웬 돈이. 잠깐만요. 이게 이렇게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. 잠깐 우리 어떻게. 카드 빚에 시달리던 그는 일단 돈을 챙겨봅니다.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. 뭐 다른 걸 넣어도 돈이 될지도 모르잖아? 과연 이 시계도 돈이 될까요? 아, 나 뭐하냐 진짜.
또 100만원. 뭔가 이상하지만 기가 막힌 창조 경제의 현장. 눈이 돌아간 기태는 돈이 될 만한 물건을 모아봅니다. 뭘 더 많이 넣으면 더 큰 돈이 되겠지? 이렇게 많이 넣었는데 그래도 100만원? 아, 조금씩 넣을걸. 왠지 실망스러운 기대입니다. 이게 이렇게 저걸 왜 이렇게. 그런데 이때 깜짝이야. 와, 누구세요? 아 참, 자동차 정비 업체를 불렀지? 예, 그 차 밖에 있는데. 봤어요, 밖에 있는 거. 숨긴 것도 보고. 네? 아까부터 다 봤는데. 아, 너 어떻게 할까요? 뭘 다 봐요? 저기서 돈다발 꺼내는 거 봤다니까 다. 아, 돈다발. 아, 그... 네, 돈다발 다 봤다니까. 아이, 뻔한 소리 그만하시고. 나 어떻게 해요? 아, 그걸 다 보셨구나. 정비기사 덕배 역시 눈앞에 보이는 돈 뭉치에 눈이 돌아갔습니다. 자꾸 그렇게 뻔한 소리 하면 나도 진짜 뻔한 짓 해요. 어, 잠깐만. 여기 있는데. 참, 돈 100만 원에 이렇게까지 한다고? 기사님 거. 내 거? 기사님 거. 나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닌데. 날 너무 욕심쟁이로 보시네. 대신 우리끼리. 아, 뭐 굳이 뭘. 그래도 주신다니까 잘 쓸게요. 뭐야 여보세요 여기 빨리 좀 봐주세요. 여기 안심해. 결국 정비기사 덕배는 한 장의 수표가 되고 맙니다. 덜컥 겁이 난 기태는 당장 이곳을 벗어나려 하는데. 덕배의 자동차가 마음에 걸리는 기태. 아유 씨, 진짜. 잠깐만요. 증거를 없애기 위해 덕배의 자동차를 캐비닛에 넣어보려 합니다. 자, 과연 기태는 이곳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? 손동환 감독의 2020년작 독립영화 캐비닛이었습니다. 주민 여러분, 대한민국 독립영화의 허브 인디그라운드에서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상영회를 서비스합니다.
이 영화 캐비닛 외에도 서스펜스, 스릴러 등 장르물 장편 한 편, 단편은 무려 5편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. 독립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주민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알림 설정이 다음 영화를 주민하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